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캠최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똥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드룰, 다이빌드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이빌드업, 다이드룰 현상은 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용융된 플라스틱이 다이를 통해서 압출될 때 다이의 출구면에서 어떤 물질이 쌓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 의도는 다이 드룰이라든지 다이 빌드업, 다이 플레이트 아웃, 다이 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통 플레이트 아웃은 또 다른 뜻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뭐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이 드룰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으나, 뭐 아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기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가장 유력한 거는 낮은 분자량 폴리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분 및 휘발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필러 유무, 특히 이제 파이버류의 필러가 특히 이제 심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료 분산의 불량, 그다음에 인취 속도라든지 다이 스웰의 양과 속도,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의 습도 및 작업 조건, 그다음에 그 몰드의 출구 각도, 뭐 그다음에 랜드의 길이 및 입구 크기, 또 원료들의 점도 상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섞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몰드 상태, 몰드가 이제 뭐 청소가 잘 됐는지, 뭐 아니면 표면이 이제 뭐 오래 써가지고 막 긁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류 채널 내에 그 압력이 이제 불안정한 경우에도 이렇게 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융 온도가 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원인의 하나로서 이제 그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용융된 폴리머와 몰드 사이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듯이 이 이제 다이 그 면이 있고요. 요 면이 있고 여기 이제 금속 부분입니다. 여기도 금속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폴리머를 이쪽에서 이제 스크루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밀어줄 때 일단 그 흐름은 가운데가 가장 빠르고요. 이 벽면은 거의 이제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빠져나와서는 이 이제 전체 속도가 이제 같아지죠. 같아지게 되는데 우선 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몰드 내부에서는 폴리머 흐름의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몰드 벽면에서 흐름의 속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몰드를 빠져나가면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정해지고. 따라서 이제 속도가 제로였던 부분은 속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쭉 나와서 여기 제로였는데 갑자기 이 속도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이제 속도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중앙 부분 용융된 폴리머가 바깥쪽으로 압을 받아서 다이스웰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그 빨리 나오던 놈이 이렇게 속도가 줄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어떤 그 시어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압을 확 주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높은 이제 전단 응력이 생성되어 그 에너지만큼 용융을 가속화시킵니다. 뭐, 즉,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전단 응력,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이제 속도가 낮던 것이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어떤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 용융이 이제 가속화 되겠죠. 그 다음에 이뭐 아무리 뭐 용융이 용, 이제 그이 이게 쫙,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쫙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인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인장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장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슬이 끊어지는 용융 파괴 멜트 프랙처 또는 샥스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몰드 벽의 속도가 거의 이제 제로일 때 폴리머가 결화되거나 금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 안에서 이쪽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뭐, 히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체가 되어 있으면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드룰이 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데, 이제 앞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다이드룰이 되겠습니다. 다이드룰은 기본적으로 표면, 그 몰드의 출구 주변에서 그 폴리머나 필러들이 타서 이제 침적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침적물들이 압출물에 붙어 나오면 표면 불량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수지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필러를 함유하고 있을 때, 특히 파이버류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압출 압력이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융된 폴리머와 이것들이 몰드 속에서 속도와 관계에서 이제 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다이드룰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다이 이 구멍이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이제 빌드업이라고 그러고,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이게 결국은 저기 그 제품에 이제 탁 붙어서 나오게 되겠죠. 붙어서 나오면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형성하면서, 이렇게 뭐 표면이 이제 찢어지거나 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원인이 됩니다. 우리 뭐 흔한 예로 PVC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압출을 하게 되는데, 뭐 압출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다이에 이런 빌드업들이 생겼다가 이렇게 탁 붙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통상 그런 전선들은 100m 단위로 이렇게 감게 되는데요. 일단 한롤 100m가 전체가 다 불량이 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제가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그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제가 다이드룰이랑 앞에 이제 멜트 프랙처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멜트 프랙처 부분에 대해서 요 3M사의 다이나모 제품이 아주 이제 뭐그 자료가 잡혀 Ladies and 있어서 gentlemen, you can't see me. 한번 Thanks to a 보여드리도록 phenomenon 하겠습니다. known as shark skin. 네, 좀 전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고 좀 전에 이제 앞에 필름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이제 굉장히 이제 멜트 프랙처가 많이 발생한 그런 필름이 되겠습니다. I'm not talking about the skin of a real shark, but to give it its technical term, melt fracture, potential surface defect in plastic film production, which can cause 네, 이렇게 이제 멜트 프랙처가 발생한 필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블로잉을 해가지고 필름을 뽑는데, 이런 이제 멜트 프랙처가 나타난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pensive scrap rates. Here, in Antwerp, Belgium, 3M manufactures polymer processing additives. Which were design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lab scale line is us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blown film extrusion. Here, it's possible to replicate the issues that face much larger scale production lines. So, Kim, what is this melt fracture or shark skin that I mentioned? First of all, I have the slipstick effect, which film, the stress on the emerging melt is increased.이게 이제 그 I get보면은 it. So, let's have a look at how Dynamar works. 일단 이분은 이제 Dynamo 3M의 coats the metal 다이나모 surface in the 제품을 dye, 이렇게 reducing 소개를 하고 friction 있는데, and 이게 drastically lowering 보듯이 the 이렇게 drag.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This 부분이 이제 eliminates 가공 melt 첨가제로 fracture. 그 코팅이 And look at the 되는 부분이 results, a nice transparent dose 되었고요. of 지금 film. 보면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그 Unfortunately, PVA do not change any 투명한 surface 이렇게 properties 그 like 필름이 printing 지금 and sealing.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그 멜트 프랙처가 발생해가지고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필름입니다. 필름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뭐 어떤 가공 첨가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PPA를 이렇게 넣어주면 점점 이렇게 그 필름이 이제 투명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투명한 필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So actually 그래서 이제 그뭐 이런 다이드룰 부분, 뭐 멜트 프랙처나 다이드룰이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고요. 단지 이제 그 표현하는 이제 나타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이드룰이니까 이 다이드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아까 속도가 제로, 브이그는 제로였던 이 벽면을 이렇게 그 폴리머 그 프로세싱 에디티브를 넣어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코팅을 해주면
혁명가의 속도가 제로가 되지 않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해줘서 그러면 이제 그 이런 뭐 첨가제들은 주로 이제 금속과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그런 이제 그저 첨가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폴리머와 금속면 사이에 매우 얇은 코팅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 선처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에 이제 걸렸던 굉장히 큰 그런 전단 능력들이 이제 줄어들고요. 이에 따른 여기 이제 용융 파괴 현상도, 멜트 프랙처 현상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 루캠에서는 뭐 이런 이 관련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 이제 루캠 제품 중에 TPX 1000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1000번이라는 제품은 주로 이제 윤활 분산을 목적으로 뭐 다양한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다이드롤 방지 용도로 아주 탁월하게 이제 그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 이런 뭐 동일한 목적으로 PVC 전선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뭐그 HDPE 전선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TPE 같은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어떤 뭐 이형성이라든지 탈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또 굉장히 스티키한 아이오노모 제품에도 이 제품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탈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타 몰드에서 금속 표면과 폴리머 사이에 막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이제 필더의 분산이라든지 어떤 뭐 압출성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회사 제품 중에 TPX 1300이랑 TPX 1400 제품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윤활 분산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그 필러 고충진 시에 멜트 프랙처를 방지해 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뭐 목분 등이 이제 고충진된 합성목재 생산 시에 옆구리가 터지는 뭐 그런 용융 파괴 현상을 굉장히 이제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금속 표면과 폴리머 사이에 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융 파괴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엣지 테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멜트 프랙처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윤활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표면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고요. 제대로 되는 이제 윤활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에 비해서 지금 사실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이제 굉장히 매끄러운 걸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어떤 합성목재 제품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옆구리들이 이렇게 뭐 여기는 좀 많이 안 터졌습니다만 뭐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터진 거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이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터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속도 차가 이제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멜트 프랙처가 발생하는 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표면들이 완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떼수건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제 표면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어떤 뭐, 저희 금형과 이런 그 수지 사이에 제대로 된뭐 외부 윤활성을 이렇게 주지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뭐 다이드롤 뿐만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외부 윤활성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희 그 이루캠 제품 중에 TPX 4000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이제 비극성인 윤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성 폴리머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탁월한 이제 그 외부 윤활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PVC 가공할 때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얇거나 기기묘묘한 형태를 가지는 그런 이제 PVC 제품들, 특히 PVC 샷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뭐저 생산하실 때이 TPX 4000번을 넣어가지고 생산하시면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뭐 이제 저희 거래처들에서는 뭐본 제품에 대해서 광택제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NBR 같은 걸 가지고 뭐 어떤 그뭐 부츠라든지 뭐 이런 뭐 자동차용 부품 부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지에도 굉장히 탁월한 배구윤활체로 작용하고요. 특히 이런 극성인 폴리머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잘 작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 HMBR 제품을 컴파운드를 가지고 벨로즈를 이제 사출하는 자동차에 쓰이는 이제 부품으로서 벨로즈를 사출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뭐 차압이 제로부터 뭐 여기 이제 약간 뭐 요런 저 부스름한 경우에 2500, 2550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좀 이렇게 빨간색까지 오면은 압력이 이제 25,500바 정도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2500바, 여기가 25,000바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출기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을 때이 끝에 가면은 엄청난 압력이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결국은 이제 이 제품의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균일을 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이 TPX 4000번을 사용해가지고 생산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는 이제 똑같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서 뭐 어떤 압력의 손실이 거의 없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TPX 4000 같은 그 제품을 이제 HMBR을 사용해 줌으로써 차압이 덜 발생하고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떤 뭐 다이드룰이라든지 멜트프랙처라든지 외부 활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이룩햄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작용 원리라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